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합니다. 우진입니다. 우진이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대 원전 개발의 상용화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분은 우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은 손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다, 단기 급등이 나왔다라는 의견으로 부정적인 의견,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진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진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또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사차장님이 먼저 소개해 주세요. 항상 양보를 해주시네요. 네. 우진이 일단은 산업용과 원자력 쪽의 계측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 쪽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자회사 쪽에 한국진호라던가 한국나가노 이런 쪽들 통해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오늘 업무 개시가 되죠. 업무 개시 하루 앞두고 있으면서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상승해왔는데 더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네. 정말 5일선의 전형적인 급등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거래량이 최근 며칠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러네요.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한 6배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2,500원부터 올라왔으니까요. 네. 6배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제 시가총액이 3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 이게 물론 단기적인 급등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국내 최초로 계측 연구소를 설립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 국내 최초로 또 일본 원전의 오염 정화 기술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자로 쪽. 이쪽에 대해서 부품 개발까지도 참여하면서 정말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 패리티죠. 단가 문제예요. 원자력 생산 단가 그리고 네.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얼마나 빠르게 화석 연료나 원자력 쪽의 생산 단가를 따라잡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에너지 대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신규 원전, 지금 신한울 3, 4호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리드 패리티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유지보수 그리고 생명 연장으로 수명 연장을 하면서 더 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계측기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중장기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급등은 부담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도 조금 더 숫자가 나오면서 올라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영관 차장님은 일단은 우진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뭐 긍정적인 이슈들 해외 수주나 이런 것들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뭐 너무 많이도 올랐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취임식인데 같이 쭉 올라가지 않을까요? 취임식인데 차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보니까 오늘 출근 전에도 막 경찰들 바쁘고 있더라고요. 많이 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진을 봤을 때 앞서 차장님의 의견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러면 오늘 딱 시장이 열렸을 때 신규로 사겠느냐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앞으로 성장할 거고 거기다 정부의 육성책과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가리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자력이 지난 5년 동안은 이제 과거 정부가 됐네요. 네. 예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수주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피폐해진 산업인데 이제 그러면 다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 아니면 이 원전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 사이에 나오는 시간도 일단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우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업용 계측기 관련된 쪽이 원자력으로 들어간다라는 쪽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고 그 밖에 또 강점이 있는 게 유량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유량 시스템이나 유량계 쪽이 많이 쓰이는 쪽은 약간 정유 화학 쪽이죠. 이쪽에 유가와 관련된 산업 쪽에서
또 어떤 산업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고 게다가 또 온도 센서 관련된 사업도 인수하다 보니까 계속 덩치는 키워가긴 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경기 민감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쪽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작년에 최근에 들어서 실적이 매출이 강하게 늘어난 모습들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한 매출이 20% 이상 늘어서 1076억 대까지 들어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84억 대,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아직 이제 순이익단의 변화는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적 변화가 가파른 건 좋은데 시총이 2600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회사지만 먼저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추격 매수보다는 차라리 다시 적정한 눌림목에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진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뭐 두 분이 공통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은 함께 주셨는데 오늘 당장은 일단 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의견.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진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자세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